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경주 외동읍에 있는 이집밥 식당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기 딱 들어갔을 때부터 여러분들 뭔가 그 옛날 우리 엄마가 해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6,000원입니다 예, 가성비 갑이고요. 지금부터 이집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 요새 여러분들 경주를 이렇게 뭔가 여행을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경주가 엄청 큰 거 아세요? 보통 경주 하면 그냥 뭐 경주월드라든지 그냥 특정한 뭐 항리단길 특정한 그 지역 관광지만 아는데 경주가 읍면 단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곳은 경주 외동읍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뭐 아실만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외동읍이에요. 외동읍 앞에 이집밥이라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식당 연안 초등학교 딱 앞에 있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집을 여러분들 선택했냐면 일단 숨은 맛집을 우리가 찾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숨은 맛집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정식 6,000원에 대한 정식 가성비 최고잖아.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옛날 분이세. 옛날 분이셔가지고 우리 그 엄마가 해준 집밥 느낌? 그걸 내가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6,000원의 정식이고 이건 추어탕이에요. 추어탕은 따로 제가 7,000원을 이건 추어탕 7 여러분들 추어탕이 또 7,000원이야. 예. 요새 만원 주고 먹어야 되거든.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또 추어탕이라고 여기 또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잡은 미꾸라지. 이 동네에서 잡은 미꾸라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6,000원짜리 요 정식 반찬이 한 8가지 나오고 국까지. 와,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가성비 최고고 그 다음에 추어탕도 제가 또 좋아해서 추어탕까지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은 일단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비주얼 합격이고 맛이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와, 이 봐봐봐. 반찬이랑 오늘은 미역국, 그 다음에 제가 추어탕 따로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식 파는 데는 반찬이 매번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달라지니까 또 그 맛에 또 우리가 정식 먹으러 오잖아요. 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밥이 그냥 흰밥이 아니라 와 영양밥이야. 와, 요새는 더 근데 6,000원짜리 그것도 일단 미역국. 맛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뭐 이게 소고기인가요 선생님? 소고기. 와,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솔직히 밥이랑 국만 있어도 여러분들 너무 맛있다. 그 게장도 있어요. 게장도 진짜 사람들 와, 양념게장. 양념게장. 과자미. 이거는 생선도 거의 볶여. 바다미에다가 코다리도 했다고 고등어도 했다고 갈치도 했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좋죠, 여러분들. 맨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반찬들이 역시 이렇게 한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아마. 미역국이 그리고 추어탕인데 고추 좀 넣고 그다음에 제비가루 여러분들 입고 넣어야 되거든. 조금만 그거 조금 넣으셔야 돼. 우리 거는 30g 정도. 마늘 넣으시고. 오, 향 너무 좋다. 마늘도
오, 저는 이거 이제 삐까풍 더 넣을게요. 오, 여러분들 깔끔하다. 오, 와, 여러분들 이렇게 미역국에 밥 비벼가지고 와. 와, 국물이 여러분들 추어탕인데 아, 엄청 시원합니다. 아, 와, 이건 무조건 밥 말아 먹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 엄청 뜨겁습니다. 아, 아, 너무 맛있어. 와, 그리고 밥 자체가 너무 맛있다. 밥 자체가. 와, 최고. 와, 미역국. 와, 노래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추어탕. 여러분들 추어탕도 사랑이죠. 추어탕이 7,000원이라는 게 와, 믿기지가 않네요. 아, 괜찮아요, 나머지. 아, 밥은 또 무한리필이라네요, 여러분들. 역시 집밥, 여러분들. 아, 그리고 또 소고기밥도 있다고요? 예, 7,000원. 어, 7,000원에 소고기밥까지. 포장도 여러분, 포장도 가나요? 포장도 만원씩 받는데 보여줄까 담아놓은 거? 아, 만원씩이 포장을 하는데 양을 엄청 많이 준다고 또 하네요. 그래서 포장이 많답니다, 여러분들. 냉동실 다 얼려 갖고 와요. 온몸이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이거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만원어치 포장을 갖다가 이렇게 냉동으로 해서 올려줍니다. 올려가지고 집가서 이렇게 그냥 데워 먹으면 되는. 와, 바대기도 다 준다. 안에 들어가는 바대기도 다 준다고 하네요. 와, 보통 여러분들 딴 데 가면은 비싸. 저는 제일 장어탕 비쌌던 게 15,000원 이런 것도 봤는데 여기서 좀 먹기 그런 또 특별한 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장어탕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말 손이 정말로 많이 가요. 어, 이 추어탕 자체가 미꾸라지 다 갈아야 되고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잡내 다 빼야 되고. 근데 그냥 여기서 만원 주고 사 와서 집에서 끓여서 먹으면 돼. 역시 추어탕.
와, 제가 지금 먹어보고 판단하는데 진짜 온몸이 그러니까 입에서 향이 어우 너무 좋다. 깔끔. 이렇게 네 여러분들 와 지금 온몸이 막 힘이 부근부근. 솔직히 정식만 먹어도 배부른데 저는 또 추어탕을 좋아해서 이 추어탕이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다 먹었어 진짜로. 와 배가 완전 부릅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 경주 외동을 원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여행을 와봤어요. 외동읍의 이집밥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입맛이 평균 입맛이에요 여러분들.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균 입맛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금액 이 6,000원 내고 이 정도를 먹고 여러분이 간다면 맛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돈이 안 아까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이 집에 와서 제가 맛있다 와서 먹어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먹는다면 절대 후회는 안 하고 가실 거라는 거. 절대 후회는 안 하고 가실 거라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외동읍에 있는 이 집밥에서 정말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와 짱. 저는 항상 외동 올 때마다 들리다고 해요. 왜냐면 맨날 기대가 돼 솔직히 말해서. 바뀌잖아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경주나 이런 데 오시면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한식 그래도 집밥 엄마가 해준 집밥 그리우신 분들 꼭 한 번쯤 들려보십시오.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이 집밥에서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엔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